다섯 살이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인절미님의 예쁜 영상도 별자리 해봤답니다. 아, 오늘도 잘 눌러주시는 주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메리판다님 안녕하세요. 칼라똥방구 해건님도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칼라똥방구. 네, 받아요. 네, 그럼 일단 노트에 적어놓겠습니다. 혹 닉네임이 닉네임부터 불러드려야 하나? 아, 앞에서도 다 닉네임 불러드렸는데 이번만 안 불러드리면 또 차별이라고 하실지도 몰라. 치간파 울트라 어쩔 수가 안뜬 히텔뽀님 안녕하세요. 오, 직부와 본구가 똑같이 가게를 연보자 신박한데요? 이것도 노트에 적어놓겠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닉네임 부르기 성공했다. 응? 아, 이렇게 바꿔야지 잘못일 수가 않고요. 야, 댕기빠, 엄마가 죽으셨어. 어? 너 뭐라고? 엄마가 죽으셨다고, 웃겨, 아기들. 김기뽀, 얘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현관앞에서 달고나 주셨는데 네가 흘린 거냐고 물어보려 한 건데. 그럼 이건 내가 먹어야지. 냠냠을르르르르. 아, 달고나 맛있당. 집부나 달고나 집부 거라니? 에휴, 뭐야, 김지뽀는 대낮부터도 낮잠 자는 거야? 김지뽀 이러냐, 김작 스매싱. 아야, 엄마 잠만. 그럼 여긴 천국인가 지옥인가? 뭐? 지옥? 지옥? 그래, 이 엄마가 있어서 지옥이라는 거냐? 뭐지? 그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건가? 엄마 저 등짝 스매싱 한 번만 더 날려주세요. 지금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아야 해서요. 엄마 김기포 자고 일어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요. 등짝 스매싱 한 대 더 날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열심히 달고나 빠는지. 잠만, 언니 지금 먹고 있는 달고나 아까 봉구가 나 먹으려고 사서 달고나랑 똑같은데? 저 설마 그거 내 달고나 아니야? 그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였잖아. 일단 도망가자. 후다다다다다다. 찌찌뽀냐 핑크 딸이 애교로 다시 실시간에 킨찌뽀입니다. 엥? 연인은 외여서 부자는 아닌데 애교는 많아서요. 네, 돈을 내다니요. 6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건가요? 힝, 나 돈 없는데. 그럼 전 이제 3시간 문 못 키는 거네요. 아빠의 3시간 끌게요. 에? 뭐라고요? 끄는 것도 10만원이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돈 없으면 3시간은 켜지도 끄지도 말라는 건가요? 정말이요? 아야, 다행이네요. 엥? 내일까지 주제글 쓰고 써야 되지. 잠만, 몇 번 주제였더라. 번거한테 물어봐야지.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에이, 왜 안 들어오는 거지? 전화해봐야겠다.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우연오빠, 오빠 안녕. 나 집보인데 봉구 어디 갔어요? 네? 친구랑 지프렌드에 간다고 했다고요? 이상한데 나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랑 간 거지? 아, 알겠어요. 그럼 이만 끝나요. 아, 일단 숙제부터 끝내야 되는데 윤양이는 오늘 할머니 댁에 간다고 했었고. 그래, 아리한테 물어봐야겠다.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뭐지? 정아리도 핸드폰 놓고 간 거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리랑 같은 반 친구의 김기뽀라고 합니다. 숙제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아리 어디 갔나요? 지프랜드에 간다고 했다고요? 헉, 잠깐만. 아까 봉구도 지프랜드에 간다고 했고 지금 정아리도 지프랜드에. 그렇다면 단둘이 지금 나 몰래 지프랜드 간 거임? 깨악함이 날 두고 몰래 아리를 만나? 부디부디. 이번 거 정아리 둘이 오늘 나한테 걸리면 끝장이야. 지프랜드로 가자. 후다다다다다다. 엥? 정아리? 엥? 김기뽀?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혹시 지프랜드? 나 지프렌드 갔다 온 거 어떻게 알았어? 너 도사야? 아리야, 네 친구 도사인가 봐. 진짜 신기하다. 엥?
뭐지? 그럼 봉구랑 뒷브랜드 간 게 아니었나? 아하하, 도토 서정들은 아니고 그냥 감이 좋다고나 할까? 촉감, 예감, 직감 이런 거? 하하하, 그 근데 아리 네 친구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재밌게 다녀다 와. 아휴, 그렇다면 봉구랑 아리랑 단둘이 뒷브랜드 간 게 아니었구만. 다행이다. 잠만, 근데 그럼 봉구는 누구랑 같이 지퍼랜드에 간 거지? 그리고 아리가 핸펀 가지고 다시 지퍼랜드에 간다면 둘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님? 아, 안 돼. 그렇다면 뽀나미를 배신해서 나도 지퍼랜드에 가야겠다. 찌뽀뽀, 찌뽀지, 찌뽀, 마마마뽀, 뽀나미로 변신, 냥! 안녕, 뽀나미입니다. 오예, 뽀나미를 변신 성공 좋았죠? 그럼 나도 지퍼랜드로 출발. 어? 봉구 찾았다. 뭐야, 이제 보니 학원 친구들이랑 왔잖아. 아 맞다, 학원 남자애들하고 지프랜드 놀러 가기로 했다는 날이 오늘이었구나. 아 봉구 안녕, 친구들하고 놀러 왔구나. 안녕 모두들 반갑다. 야 아니거든, 집보거든, 김집보. 나도 껴주는 거야? 좋아.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야 쟤들, 아리도 친구 놀러 왔구나. 그럼 잘가. 저기 봉구야, 내가 엄청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너랑 아리랑이 이렇게 말도 없이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집보가 알게 되면 엄청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야, 지금 날 속이고 아리랑 같이 놀겠다는 거잖아? 헐, 좋았어. 다시 집보를 변신해서 현장을 덮쳐야겠다. 여러분, 저 다시 집보를 변신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까요.